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노후된 집을 수리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 사업인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반지하,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했었는데요. 상반기 모집 당시 신청가구 대상 심의 결과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다음 달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신청을 하면 연말까지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 있는 저층주택도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거기에 추가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0년 이상 단독 다세대 주택이고 집수리.com 홈페이지에서 집수리 지원이 되는지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그리고 취약가구 거주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마지막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의 저층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대 가구 내부 공사로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그리고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위한 수리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1월 30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후주택 거주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신축만큼 집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에만 한정이 되지만 이런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